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중북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그 밖에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이 흐려서 중북부 지방은 오늘도 선선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북부 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평년보다 4에서 6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부터,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 살펴보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경북 내륙, 또 경남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으로는 오늘 낮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 특히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동해상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까지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도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인데도 충청 이남 지방은 여전히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급격한 체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